네, 이 지금 북한의 행보, 남북 관계 가장 가슴 졸이며 지켜보고 있을 분들이 바로 개성공단 입주 기업 관계자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래서 개성공단 기업 협회죠. 이 협회의 정기섭 협회장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회장님? 예. 네. 어제 남북 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됐는데요. 어떤 심정으로 네. 지켜보셨습니까? 설마 했는데 예. 당혹스러웠죠. 굉장히 뭐 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남북 연락사무소 청사만이 아니라 지원시설까지 지금 폭발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이게 끝이 아니라 조금 전에 이제 나온 속보에 따르면 북한이 여기에 이제 군부대를 전개한다라고 하는 지금 입장을 밝혔다는 속보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면 결국 개성공단 자체 폐쇄로 가는 게 아니냐라는 지금 전망이 나오거든요. 협회장님, 그 전망은 어떠세요? 이미 2016년도에 우리에 의해서 개성공단이 네. 닫힐 때 예. 북측이 그 군사 지역으로의 전환을 그때 이미 밝혔었죠. 예.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쪽도 한 4년 이상을 기다린 셈인데 참 그 안 좋은 얘기죠. 우리 그 무엇보다도 나라 전체적인 평화를 위해서도 거기에 다시 군부대가 주둔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개성공단의 영향이 문을 닫는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회장님?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건데요. 네. 어떻게 희망이 정말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협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대책을 논의한다고 들었는데요. 지금 네. 그 이 협회 관계자들 그러니까 입주 기업들의 목소리는 어떤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우리 정부가. 이제까지는 좀 공단 재개를 고대하는 입장에서 네. 정부가 너무 미국 눈치만 보지 말고 이미 9.19 평양 선언에서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우선적으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정상화한다고 했잖아요. 예예. 예. 그렇게 해주기를 그동안 바랬고 계속 정부에 촉구를 했었죠. 그 앞으로 대북 관계에 있어서 예. 지금처럼 그 미국이 용인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 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그 대북 관계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떤 걸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그 남북 연락 사무소 청사까지 폭파한 마당인데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옛말에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떤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뭐 터널의 끝이 제일 어두우니까요. 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말에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 예. 참 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북측에 꼭 전하고 싶은 말씀 혹시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네. 그 쓰레기와 이를 묵인한 자들에게. 벌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단 살포하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네. 그 쓰레기와 이를 부추기고 도운 자들이 기쁘게 하고 어제 그 일은 예예. 남북의 평화와 협력을 갈망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절망스러운 모습이었다는 것을 북측 당국자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대책 논의한 후에 그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일단 좀 대책이 논의가 돼야 이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도 좀 기다리고 네.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협회장이었습니다.